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신조의 굴뚝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송영길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합니다. 토요일 밤 11시에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탈당하겠다. 그 다음에 조기 귀국을 해서 검찰 수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 표명을 했는데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 하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송영길의 기자회견 이후에 민주당 주류, 지도부와 주류의 이 반응을 보니까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 뭐 대단히 큰 결단을 내렸다. 이 송영길의 큰 결단으로 뭔가 해결의 가닥이 잡힌 것이다. 이런 식의 그 어떤 판단을 하는데 엄청난 착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당 상임 고문을 맡은 자칭 정치구단 박지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역시 큰 그릇 송영길, 자생당상, 자생당생, 그러니까 자신도 살고 당도 살렸다. 대통령 정부 여당과 차별화된다. 반드시 이겨 당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제주 호텔에서 기도한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송영길이 연세대학교 81학번 총학생회장인데 서울대학교 82학번 총학생회장이었던 김민석이요. 가슴이 아팠다 하면서요. 저와 마찬가지로 아직 집이 없는 동세대 정치인이다. 매우 드물다. 청빈까지 말하기는 거창하지만 물욕이 적은 사람임은 내가 보증한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어요. 그러면서 당대표 시절 자신이 정했던 대로 탈당해서 증명하고 돌아온다는 룰을 실천했다. 당을 생각한 그의 마음이 모두에게 무겁게 다가가 울릴 것이다. 민주당은 다시 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 김민석이 뭐 자신도 집이 없지만 송영길도 집이 없다. 청빈까지는 아니지만 물욕이 적은 사람이다. 이 얘기하는 걸 보고 참 진짜 가소로워서 무슨 얘기냐면요. 이 김민석이 2009년에 불법 정치 자금 7억 원 넘게 받은 것 때문에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요. 정치활동이 사실상 규제된 그런 그 검은 흑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김민석이 나도 집이 없지만 송영길도 집이 없다. 뭐 물욕이 적은 사람임을 내가 보증한다.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남영이라고 있죠. 남영이 그 송영길 추종자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그 전세 사기 사건 그 미추홀구 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인데 송영길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무소위 뿔청은 혼자서 가라는 글귀가 떠올랐다. 가슴이 먹먹하다. 송영길은 비록 민주당을 떠났지만 제겐 영원한 민주당 대표로 진짜 정치인으로 기억할 것이다. 아, 송영길은 무슨 마치 의인이나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미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당 지도부의 한 사람이요. 동아일보에 이렇게 얘기했네요. 정말이지 큰 결단이었다. 송 전 대표가 큰 결단을 해서 당이 부담을 덜어냈다. 이제 탈당했으니 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송 전 대표가 상황을 정리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송 전 대표를 꼭 만날 필요성도 없게 됐다. 당분간은 송 전 대표가 진상을 파악하고 억울한 일을 소명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그 최고위원은요. 경향신문에 당 전체가 공격받을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송영길의 기자회견으로요. 그러면서 사태 수습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의 이 탈당과 조기 귀국, 검찰 출두 의사 표명, 이게 뭐 사태 수습의 실마리를 찾은 건가요?
저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요, 만약 송영길이 이재명의 조기 귀국 요청을 거절하고 계속 파리에서 머물면서 뭉갰다면은 이게 최악의 상황으로 갔겠죠. 그 상황은 모면을 했으니까 최악은 피했다. 이런 점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송영길이 이제 민주당 탈당하고 조기 귀국한다고 해서 특별히 뭐 사정이 호전될 것이 있겠는가? 오늘 오후 3시에 송영길이 귀국하면은 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뭐가 사태 수습의 실마리를 찾았고 민주당 전체의 부담을 덜어냈다. 당이 부담을 덜어냈다. 아, 송영길이 다 알아서 처리해 줍니까? 아, 민주당 지도부 한 일원이 동아일보에 송영길 전 대표가 상황을 정리해 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 지금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민주당의 한 그 비명계 재선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이 죽고 살고 당이 존폐가 걸린 문제인데 뭐 송영길에 탈당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송영길이 돈봉투는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어떻게 뭘 가지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냐. 송영길이 돈봉투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했는데 뭘 가지고 어떻게 돌파하겠다는 것이냐. 그리고 송영길이 정말 문제 해결 의지가 있었다면 돈봉투를 돌렸다고 하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들에게 전화로 확인 정도는 해봤어야 되는데 안 물어본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도 난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잡아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무슨 사태 수습이 되겠느냐 하는 거고요. 오히려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의 안이한 대처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비명계 중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송영길 본인은 몰랐다는 해명, 이렇게 되면서 자신이 이재명을 위해서 총선 불출마한다는 한편의 심파극을 연출한 것 아니냐. 이런 글을 감싸는 86운동권의 온정주의, 김민석이 대표적이죠. 이런 86운동권 온정주의부터 당이 잘라내야 한다. 한 초선 의원도요. 송 전 대표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됐던 12명을 자기 친인의 대표 시절에 출당시켰듯이 지금 윤관석, 이성만 정도는 출당시켜야 되는데 이재명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리저리 그것도 못하고 눈치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참에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된다.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번 주 27일경에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50억 클럽 특검, 쌍특검을 민주당과 함께 처리하기로 지금 합의가 된 정의당 역시 이 송영길 회견에 대해서는요,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밝혀야 할 송 전 대표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실망스러움을 넘어 허탈할 지경이다 하면서 민주당 정치인 전체가 금품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데도 이재명 대표에게 죄송 운운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민주당은 자기 집이 불타고 있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사태를 책임지려는 노력도 자정하려는 의지도 없이 송 전 대표의 귀국만 목 빠지게 기다린 채 손을 놓아버렸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정의당 얘기가 저는 별로 틀린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송영길이 조기 귀국한 뭐 이재명 부담 덜어내고 뭐 다 뭐 해결되고 뭐 이렇게 됩니까? 전혀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단지 송영길이 파리에서 계속 있느냐 아니면 한국에 들어와 있느냐 요 상황만 달라지는 거죠.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거죠? 송영길이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탈당했는가가 무슨 검찰 수사 상황에 무슨 중대 변수라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뭐 어떻습니까? 그리고 국민 여론이 송영길이 이렇게 했다고 이제 아 송영길은 이제 민주당 탈당했으니까 송영길을 욕하되 민주당을 욕하면 안 되겠다. 뭐 국민들이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저로서는 이 송영길의 큰 결단으로 당이 부담을 덜어냈다. 해결에 가닥이 잡혔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인데 이런 착각을 하면 어떻게 되죠? 본인들만 손해죠. 예. 매일경제, 매일경제 신문은요, 뭐 좌우에서요 중도를 지향한다고는 하는데 이 매일경제 오너 집안이 호남입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썩 그리 나쁜 관계는 아닌데 매일경제 사설이요 아주 신랄하게 썼습니다. 송영길 궤변이다. 기자회견에 대해서 한마디로 궤변이다. 돈봉투는 전혀 몰랐다면서 왜 사과하고 탈당을 하느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궤변 아니냐. 앞뒤가 안 맞는 궤변 아니냐. 수없이 많은 말을 그때 기자회견에서 내뱉어냈는데 핵심은 돈봉투 사건은 내가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거 아니냐. 그리고 설령 돈봉투가 실제했던 안 했던 간에 나하고는 하등 상관없는 일이다. 자기 결병만 주장하고 끝낸 것 아니냐. 그리고 설령 돈봉투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나와 무관한 일이다. 그러니까 아랫선에 책임을 넘기고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송영길이 직접 인지를 했었다. 심지어 송영길이 직접 뿌렸다. 강래구가 그랬잖아요. 영기령이 어디서 갖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많이 처리했더라고. 그거 다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이제 쌩까고 있다 하면서 매경사설은 또 이것도 지적하고 있어요. 송영길이 그 기자회견에서요. 저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자신을 소환하라. 이렇게 검찰에 주문한 것도 황당하다. 황당하다. 왜? 돈봉투 연루자들을 수사하는 건 괴롭힘이 아니라 정당한 사법 절차인데 그게 무슨 정치적 괴롭힘이냐. 그러면서 본인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면서 자신만 소환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다른 사람은 소환하지 말고 나와 함께 했던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 그러는데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그럼 검찰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건데 다른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 그러면서 매경사설이요 자진 탈당을 마치 대단한 결단인 것처럼 민주당이 평가하는 것도 우스꽝스럽다. 민형배나 윤미향 모두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달라진 게 뭐가 있나. 그런데도 민주당이 송 전 대표가 할 건 다 했으니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이런 게 바로 유체이탈 화법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저도 뭐 이런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요. 오늘 송영길이 귀국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이슈는요. 강래구 이제 구속영장 재청구하고 그 다음에 윤관석, 이성만 돈봉투 돌린 사람들 소환조사할 텐데 그러면 송영길은 탈당해서 이제 민주당과는 무관한 거라지만 이 윤관석, 이성만 처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보니까요. 이 두 사람은 송영길처럼 탈당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요. 자진 탈당은 곧 어떻게 돼요? 내년 총선 포기가 되는 거죠. 내년 총선 포기. 어떻게든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여기서 남아서 혹시라도 운 좋게 살아날 수 있기를 오직 그 한 가닥 한 줄기 희망으로 버티는 건데 자진 탈당할 일은 만무하죠. 송영길은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탈당할 수 있었던 거지만 윤관석 이성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진 탈당할 가능성 전혀 없고 그렇다면 이재명 지도부가 이 두 사람한테 자진 탈당을 권유할 수 있겠는가? 못하죠. 이재명 이제 곧 또 두 번째 구속영장 체포동의안 표결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나온 그 녹취 파일 증거를 보면 돈봉투가 오고 갔다는 건 이건 뭐 이제 뒤집을 수 없는 사실상 팩트가 돼버린 것이고요. 이게 팩트인데 돈봉투가 오고 간 건
사실인데, 그리고 그걸 돌린 게 윤관석과 이성만이란 것도 사실인데, 다만 송이 그거를 알았는지, 알았다면은 이 두 의원이,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이 돌리고 나서 사후 보고를 한 것인지, 아니면 사전부터 송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돈봉투 작업이 실시가 된 것인지, 그러니까 요는 돈봉투 거래는 있었는데 누가 주범인지, 몸통인지,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송영길과 윤관석, 송영길과 이성만의 죄수의 딜레마가 성립될 수도 있다. 송영길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아, 뭐 그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건 윤관석, 이성만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무관하다 이럴 것이고요. 윤관석, 이성만은 이제 자기가 이거 돌린 적 없다고 하지만 너무나 빼박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형량이라도 줄이려면 송영길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300만 원씩 받은 사람,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20명. 이 처분을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사람은 그냥 민주당 당적 갖고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아. 그러니까 이 송영길이 탈당했다 해서 뭐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시작에 불과하다. 송영길이 파리에 있는 거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거하고 그 점만 좀 변화한 것이지 이 검찰 수사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이 변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 국민 여론도 그거 송영길 조기 귀국한다고 뭐 진정이 되고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줄어들고 할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